오호 태풍 마리아가 12일 월요일 일본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역에 상륙하여 대폭우를 쏟아내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7호 태풍 안필마저 도쿄를 향하여 북상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미국, 유럽 등의 슈퍼컴퓨터들의 예측 등을 통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 깊숙하게 9호 태풍 안필이 북상을 해서 일본 내륙에 큰 피해를 주면서 이 도쿄로 동북부 지역으로 내륙으로 북상을 하다가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상청의 예측대로라면은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큰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12일 월요일 일본 혼슈 도호쿠 지역에 이미 5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에 큰 피해를 줬는데 그 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이 9호 태풍 안필의 도쿄 상륙 예측은 큰 우려가 되는데요. 나머지 유럽 중기예보센터라든지 미국 해양대기청 GFS, 독일 기상청, 세곳 모두 다행히 도쿄를 7호 태풍 안필이 살짝 스치면서 태평양으로 급하게 턴을 해서 동편향을 해가지고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수도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큰 피해는 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 폭우 소식인데요. 최근 중국 역시 일본처럼 계속해서 폭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13일에도 중국 산시성, 甘肃省, 닝샤 회족 자치구에 대폭우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8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발효된 특보 내용을 보면 오늘도 대한민국은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전국에 발표가 되면서 계속해서 찜통 더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길어지는 더위에 참 온열질환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광복절 대한민국은 여전히 무덥습니다. 또한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내일 폭염주의보가 역시 여전히 발효가 된 상황에서도 내일 간간이 비가 내리는 이유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기 불안정성 증가, Increased Atmospheric Instability. 이거는 폭염이 지속되면 지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대기 불안정성은 상승 기류를 강화시켜 대류성 구름을 형성하게 하고 이로 인해 국지적으로 소나기 형태의 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 상층과 하층의 온도 차이가 클 때, 즉 대류 억제층이 얇아질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수변 공기의 수렴, Convergence of Moist Air. 폭염 시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이 수변 공기가 특정 지역에 수렴이 되면서 상승 기류에 의해 냉각되며 은결이 일어나 비구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산악지형이나 해안선 부근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이는 간헐적인 강수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대류 유효 포텐셜 에너지의 상승입니다. Rising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폭염 시에는 대류 유효 포텐셜 에너지인 CAP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CAP는 대기가 얼마나 쉽게 대류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CAP 값이 높을수록 강력한 상승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폭염 속에서 높은 CAP를 가진 지역은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 의해서 강한 소나기나 국지성 호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